이번 시간은 120페이지의 도시군 계획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 보시면 도시군 계획서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이번 기반설 찾으셨죠? 인프라라 불리는 것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교통시설부터 7, 환경기초시설까지 쭉 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7번이라 해놓습니다.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출제자분들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들 외운다 생각해서 끝에 있는 7번째와 6번째를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 중에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을 보시는데 얘는 시험 볼 때까지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수폐폐하는 하수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이 여섯 가지를 뭐라 한다? 환경 기초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수도와 비교되는 것이 수도입니다. 수도는 유통 공급 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하수도를 유통공급시설이라 표현하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시설 뒤에 수도 찾으셨죠. 수도 추천하시고 얘는 유통공급시설이지만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교통관련시설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 있는데 얘가 개정되었습니다.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에 법이 한번 개정되게 되면 그거 한번 따로 모아가지고 개정 자료를 추록을 하나 만들어드리게 될 겁니다. 다만 얘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어가지고 시험 문제 낼지 않고 우리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총 6가지인데 하수, 폐폐, 제비입니다. 하수, 폐폐, 제비 6가지를 말한다. 환경 기초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로서 장사시설과 도주장 종합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군과 관계된 시설입니다.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인데 그 종합병원 옆에 부속시설로서 장시장 돈벌이 잘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장사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도축장도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도축장이 독산동 도축장과 마장동 도축장이 있는데 그 옆에는 H아파트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H아파트는 도축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H아파트는 겨울철에는 부동산 거래가 좀 되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이 도축장에서 워낙 악취가 심하게 풍기기 때문에 창문 열면 집 보러 온 사람들이 그냥 보고 가버리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부동산 중개업 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축장 때문에 집값 안 오른다고 혐오설인 도축장을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시켜달라고 서울시장에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얘가 싫으면 아파트 이사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한 100배 정도를 도시장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주 좋은 두 개 도시장에 대해서는 외곽으로 이전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이 있는 곳을 뭐라 한다? 보건위생설이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제2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찾았습니다. 동그라 1번입니다. 지상 등에 기반설 설치하려면 추천 없습니다. 그 시설의 종류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설 설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얘를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용도, 지역, 기반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천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박스에 관한 이야기는 보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마트를 읽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까지는 1번, 2번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함께 보셨고 이제 3, 4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과 새로운 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는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이죠. 그래서 도로, 학교 등의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개발사업, 정비사업과 통칭하여 얘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은 최근 제주도에서는 영립 목적의 녹지병원을 제주도지사가 허가해줬다가 그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만드는 것은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만드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설치하게 되는데 걔를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서울의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결정에서 만든 것이다. 소재지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든 것이다. 허가받아 만든 것입니다. 만약 허가받아 만든 종합병원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그냥 기반설인 것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원칙적인 기반설 설치 방법은 세로로 가는 것입니까? 가로로 가는 겁니까? 세로. 그래서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반설이 있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다른 방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기반시설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예외가 허가받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허가받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얘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패턴을 보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보면 맞는 질문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외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2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지키십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공동구 찾으셨죠. 여기 공동구를 26회 때와 28회, 29회 때 각각 우리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잠깐 살펴봤습니다. 공동구란 지하 매수물인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시설을 공동 소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및 도로 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확인되셨습니다. 잠깐 이렇게만 이해하십니다. 우리 수도나 하수도, 통신설비는 지상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공중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하에 매설되는 것입니까? 지하에 매설되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은 지하에 매설하는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터널을 지하에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이 공동구에는 전선, 통신설비가 모두 공동 수용되게 되는데 그 전선이나 통신설비는 전봇대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전봇대 필요 없습니다. 공동구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전봇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구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전봇대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공동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구의 취지를 조금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 공동구를 어떤 경우에 설치하고 누가 관리하는지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최근 출제되는 경우를 고려한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가로 2번 공동구 설치입니다. 공동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설치를 결정하여 하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200만 초미터 초가 차셨죠. 200만 초미터 초가 추정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하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구 설치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스에 1번 도시개발구역 차셨죠. 2번 택지개발지구 4번 정비구역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대상은 200만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200만 초과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설치 절차에 대해서는 즉시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3번 보시면 공동구 설치 비용 차시였죠. 그리고 기억입니다. 공동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공동구 점용 예정자부터 사업 시행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공동 설치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두 번째 공동구 만드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택지개발 사업 하는 자,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공동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그 설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남 유래지구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또는 세종시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하는 자가 바로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는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각각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공동구는 공원이나 주차장처럼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구 만들어지게 되면 공동구 직접 사용하는 자, 그들을 점용 예정자라는데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주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공동구는
사람이 잘못 관리해서 훼손되게 되면 전선 또는 통신이 차단되게 되었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최근 아현동의 전화국 사고로 상당 기간 동안 카드 결제나 인터넷 통신이 두절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는 아무나 이용한다? 제한된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한된 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구 만들게 되면 점용 예정자만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이 시행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 그런 취지심으로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시고 이 공동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누구? 점용 예정자가. 만약 점용 예정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 말 나와도 틀린 겁니다. 함께 부담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게 되면 설치 비용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진짜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얘는 처음에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공부 잘 되고 나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동 설치에 포함된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이후 실시 계획 인가 추정했습니다. 지체 없이 공동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담금 납부 통지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 착수하기 전 추정했습니다.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공동구 점용공사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료일 줄만 쳐놓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다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허가 받은 이후 공사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저 건축허가와 똑같은 의미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 받은 이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계획에는 건축허가처럼 설계도면이라는 게 첨부되고 건축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이 설계도면만 보게 되면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적산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 몇 장 들어가고 통신설비 얼마 들어가며 전선 얼마 정도의 굵기의 전선설비가 들어가는지 설계도면 보게 되면 대충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시계획인가 받게 되면 그때 설계도면이라는 게 함께 첨부되고 공사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공사 경비가 얼마 나올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실시계획인가 받은 이후에 돈 얼마 내라 통지하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선수금 형태로 얼마? 3분의 1을 미리 땡겨낸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공사비용 통지는 언제 이후에 이루어진다? 실시계획 인가받은 이후 이루어지고 공사비용 납부는 착공하기 전에 미리 선수금 형태로 낸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봐주십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실시계획 인가받았다 그 의미는 공사 개시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그 위치는 건축 허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동구 수용과 관련되어 동원의 1번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 만들어지게 되면 전선 통신설비는 무조건 공동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 설치한 경우 1호부터 6호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7호, 8호 시설은 공동 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1번부터 8번까지 나오는데 가스관과 하수관 찾으셨죠? 얘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지하 매설물은 공동구에 수용돼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데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 수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가스관은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가스 폭발함으로써 전기, 통신 설비가 함께 고장나버리게 되면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의 경우에도 메탄가스 폭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스 폭발과 관련된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는데 집어넣는 것이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스관과 하수관을 제외한 지하 매설물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수용할 수 있는 거 찾으라고 하면 가스관 아니면 하수관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얘가 28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수용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3번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키시고 양가로 4번 공동구 관리 등 찾으셨죠. 동일한 1번입니다.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 뒤에 공동구 관리 찾으셨죠. 관리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공동구는 통신설비, 전기, 수도설비가 설치되는 것으로서 얘는 도시기능을 담당하는 중심 축이 됩니다. 얘가 고장나거나 잘못 관리되게 되면 도시기능은 마비되기 때문에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누구? 특광시군이 공동구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관리와 관련된 관리, 방법 등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되고 이렇게 공동관리하기 위해서는 돈 들어가거든요.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을 먼저 봐주십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사셨죠? 그리고 기억입니다.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추천했습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투입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몇 년? 5년마다. 계획기간이 5년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공동구 안전 점검 찾으셨죠. 박스에 관한 내용은 필요 없는 이야기고 공동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 점검 실시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이상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지시없이 정밀안전진단 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란 말과 정밀안전진단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여기 점검이란 눈으로 또는 단순한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 달이 지나시다가 동전으로 그거 말고 우리 가끔 TV 보시다 보면 기차역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 망치 비슷한 것으로 통통 때리면서 경쾌한 소리가 들리면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어디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단순한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조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안전점검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저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게 되면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하자가 어디에 발생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것을 정밀안전 진단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과 점검 비교하게 되면 전문적인 조치는 진단이고 점검은 단순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면 뭐한다? 정밀안전진단 실시한다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해야 되겠습니까?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면 그제서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결함 발견되면 이상이 발견되게 되면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검이란 말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얘는 대충하는 것. 진단의 말로 끝나게 되면 전문가의 손길이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입니다. 공동구 관리 비용 등 찾으셨죠.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하는 자 준호수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동관리하고자 한다면 비용 부담 발생하고 이 비용 부담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 공동구 설치하기 전에는 점용 예정자라 분류된 분이 공동 설치되어 가스관, 전기, 통신, 수도관을 설치하게 되면 공동구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동구 점용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사 아니죠. 그래서 누가? 공동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기, 통신, 수도 사업자가 공동구 관리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공동 설치 대상은 200만 전원자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하는 때 공동구 설치해야 되며 그 설치 비용은 시행자 설치하지만 비용은 시행자와 예정자가 함께 부담하고 관리는 시행자 만들었지만 누가? 특광시군이. 그래서 이 공동구는 설치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고속도로를 도로공사에서 만들었다면 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민자유치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 만든 자가 통행료 잘 받아가더라고요.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 공동구는 설치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공립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학교 만드는 자는 특광시군인데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서는 설치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가 같지만 공동구와 학교는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그렇게만 조금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 관리하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안전점검 정기적으로 해야 되며 이러한 안전점검 등의 비용 발생하게 되면 누가 부담한다? 점용하는 자가 부담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광역시설은 우리 광역이란 말은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둘 이상의 도시군을 말합니까? 둘 이상의 도시군. 그래서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KTX나 고속도로 둘 이상의 도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은 인천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둘 이상의 도시에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는 인천이지만 광역시설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28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동네 놓습니다. 이 사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단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매번 출제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기반서를 넣으면 틀리고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한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양가로 2번입니다.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3번, 4번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3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 도시군 계획설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3번 4번을 모두 통칭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라 하여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반설은 50여 개 기반설이 있는데 이 50여 개 기반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나누고 6번 보건위생시설을 살피셨는데 얘는 죽음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모두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장사시설 죽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죽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위생시설이겠습니까? 종합병원, 종합의료시설은 바로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하수폐폐제비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수폐폐,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시장 및 이용시설 이 여섯 가지는 모두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라는 것 반호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사항 중에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시겠습니까? 기반설 설치하려면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시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고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것도 기억나시죠? 제안. 이번 제안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기, 지, 산, 대. 그래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기반 설치해달라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하면 그 제안받은 자가 기조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입안하고 결정 신청하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지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고 고시한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고시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학교가 또는 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치는 말로 설명하면 위치를 모르겠지만 지형 도면에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부지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됩니다. 반면 도시 개발 사업 하는 장소가 있다면 개발 구역이라 하고 정비 사업 하는 곳이 있다면 정비 구역이라 표현하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장소를 뭐라 한다? 도시군계획서를 부지라 표현합니다. 저 도시군계획서 부지는 지형주변 작성하고 고시하면 부지가 함께 결정된다라는 것을 밖에 뒀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서 부지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할 때 절차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 10년, 20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저 10년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 제도를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서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지만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계획서 사업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우선 129페이지 찾으셨죠? 제절 단계별 집행계획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다는 말과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 되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 관리 계획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 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뭘 한다? 도시군 계획설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되었으면 도시군 계획설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이 말이나 방금 가로내 오셨던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얼마? 3개월. 3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및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돈에 관한 계획, 재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서에 대해서는 2년 이내란 말만 추천했습니다.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찾으셨죠?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동그라미.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국토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러면 방금 오셨던 국토는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과 결정 그리고 고시하게 되면 즉시 뭐 만들어야 된다? 지정되면 작성 고시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은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 입안권자. 지정되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 입안권자.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새로 학교를 만들거나 도로 만드는 자는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장이 도로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 평택시에 살고 있다고 하면 평택시장이 도로 만들고 내가 만약 대전에 살고 있다면 대전시장이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세종시에 살고 있다면 세종시장이 도로 만드는 자이거든요. 도로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지정도면 작성하는 자,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죄다 누구이다?
이반권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에 관할 관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존재하는데 이반권자 하는 것은 몇 개? 세 개. 지형도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누가 한다? 이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반권자가 관할하는 두 개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는데 얘는 일단 천천히 한 장 넘기십니다. 130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관할구역, 관할구역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시장이, 평택시에는 평택시장이, 만약 가평군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 가평군의 도로 설치는 가평군수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사시였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2번 예외 보시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한줄 밑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게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걔는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의된 것이고,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의되면 지형 도면 작성 고시해야 됩니다. 그 지형 도면 작성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도로, 분명 도로 만들기 전에는 맹지였던 땅이 도로에 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맹지였던 땅에 바로 붙어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걔는 대지가 되고, 대지가 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10배 정도 가격이 올라버리더라고요. 저런 도로 만드는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친한 분이 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지역의 기반 닦으시게 되면 지방의회 진출하실 필요가 있고, 가끔 그러다 보면 도로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과 친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또 어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편법입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그 도로 만들어지는 부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형 도면 고시하면 확정될 수 있고, 이 지형 도면 고시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 도로 만들기를 뭐라 한다? 시행자라 표현합니다. 저 시행자는 누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한다? 이반권자가.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누가? 국도가 시행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열거하면 이반권자이죠. 이반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다. 괜히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제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민자유치 고속도로나 경전철 등을 민간이 제안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도권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분당선이거든요.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용인이나 수원 쪽에 땅값이 요즘 바뀌었다고 하고, 요즘 신분당선이 연장되게 되는 화서역이나 호메실이라는 수원 땅이 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1억 올랐다는데요. 제가 화서 호메실 연장되는 거는 재작년부터 알았, 3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게
지난달에 발표될지는 몰라가지고 괜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당선은 민간의 제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청만 도시공계획에서 사업한다. 민간도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비행정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1페이지에 2번 비지정시행자 사셨죠. 그리고 비행정청 시행자입니다. 위규정에 따라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외자. 위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를 말했습니다. 그들을 뺀 자라고 하면 행정청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들은 이반권자이죠. 저 이반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하면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공계획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로부터 뭐 받아야 된다? 지정 받으면 도시공계획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저 비행정청은 또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 2번 민간 시행자 지정권 찾으셨죠?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3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찾았습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3회 기업 지방공사, 얘들이 공공이거든요. 얘들 뺀 나머지는 누구다? 민간입니다. 저 민간이 도시공계획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가로속에 국공이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국공유지부터 2분의 1 이상까지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만. 그러면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비행정청은 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 그런데 얘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이나 대전에 도시개발공사 있다면 걔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진 중앙공사인 반면 서울이나 대전에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면 지방공사이거든요. 그래서 비행정청은 공익사업하는 공사와 사익사업하는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중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만 되는 자는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만약 공사, 행정청 포함하면 공공이라 표현하는데 또는 공적사업체라 표현하는데 이들이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뭐 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모두 꺼버립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는 자는 누구만? 민간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민간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실시계획이라는 말 찾으셨죠. 저 실시계획을 시행자 작성하고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봐주십니다. 137페이지 찾으셨죠. 공사 완료 준공 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하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도시군 계획서 부지가 나오는 얘를 1단계라 하고 2단계는 시행자가 결정되게 되면 저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실시계 인가 받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들 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 허가와 실시계 인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실시계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 인가 받게 되면 공사 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도로용지나 학교용지를 뭐한다? 수공 방식으로 취득하고 공사 착수하며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면 그 다음날 개통한 고속도로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도시화 사업 끝난 날인데 그 끝난 때를 3단계로 구분하길 겁니다. 1단계는 도시운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해서 도시운 계획서 부지가 나오는 것. 2단계는 시행자가 뭐 만드는 것. 실시계획 인가 받는 것. 3단계는 공사 착수하고 착수 방법은 무엇이다? 수용 방식이고 공사 끝나면 뭐 한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개발 사업이 모두 끝난다. 그래서 도시운 계획서 사업의 사업 시행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토대로 다음 주에 이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128페이지 도시운 계획서 사업 시행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